안녕하세요. 예, 시장님 너무 어렵게 만났어요. 앞으로 좀 자주 잘좀볼수 있게 해주세요. 시청에 오시면 언제든지 예, 만나뵙겠습니다. 저 우리 공보관한테 이야기 좀 잘해주세요. 예. 예. 시장님, 이 지금 세비 시리즈 정책들이 성과를 내고 있어요. 네. 그 저희들이 이제 이 24년간 단체장, 베스트 단체 인터뷰를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아, 예, 그 그러시구나. 저희들 성과가 뭐냐면은 각 단체장들의 그 우수한 이 정책 사례. 시정 정책 사례를 널리 공유하는 게 저희들 주목적입니다. 홀리뉴스가 원래 정책 중심의 예. 언론사잖아요. 예. 잘 알고 그래서 있습니다. 새빛 시리즈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이 어떻게 그 지금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민선 8기 들어와서 저희 시정 비전이 네.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예. 줄이면 새롭게 빛나게인데, 그걸 더 줄이면 새빛입니다. 그렇네요. 시민들이 그걸 좋아해요. 예. 비전도 좋아하고, 새롭게 빛나게도 건배사라도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그걸 더 함축한 새빛 시리즈가 정책과 많이 됐습니다. 주로 시민들에게 공모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선택해준 시리즈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새빛 민원실, 새빛 톡톡, 새빛 돌봄, 새빛 하우스, 뭐그 뒤에도 아마 또 여러 시리즈가 나올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드리면, 새빛 민원실, 그래서 혹시 시청 민원실 1층에 둘러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민원실도 아주 쾌적하게 실내 인테리어를 잘 해놨지만요. 그게 다가 아니고 들어오면 그동안 민원인들이 와서 불편했던 것을 모두 해소했습니다. 예를 들면 들어오시면 베테랑 공무원의 각 분야에 적어도 30년 가까이 되신 공무원, 베테랑 공무원들이 상담을 직접 해줘요. 그리고 그 상담을 하고 민원에서를 본인이 뛰어다닙니다, 공무원이. 그래요? 그러니까 민원인은 앉아서 그 쾌적한 공간에서 차한잔 마시고 있으면 금방 해결하고 공무원이 와서 해결해 줍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까? 특히 이 복합 민원들이 많아요. 도시개발과도, 건축과도, 정비과도 이렇게 쫓아다녀야 돼서 동시에 해결될 민원들이 허다합니다. 그렇게 복합 민원일 때가 더 효용성이 높습니다. 저 이거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굉장히 지금 전국을 강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중앙정부, 또 지방자치단체가 벤치마킹으로 많이 하고, 네. 저희 새빛 민원실을 이제 본따서 시작한 지자체들이 꽤 많습니다. 핵심은 민원들이 편안하게 상담하면 공무원들이 해결해 준다는 거죠. 그게 왜, 속성이 왜 그러냐면, 민원인들이 공무원을 직접 찾아가면, 담당 부서에 가면, 담당 부서 공무원들은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좀 소극적이거나 저항적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서로 터놓지를 못해요. 혹시 이 사람과 이 얘기를 통해서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또 다른 민원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우려를 해서 장벽이 있습니다. 근데 공무원이 직접 가서 얘기를 하면 금방 터놓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하면 해결하고 저렇게 되면 안 되고 결과를 민원인한테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민원 처리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개해 드릴게, 새빛톡톡. 이렇게 이제 오프라인으로 할수 있는 것도 있지만, 나는 직접 찾아뵙지는 못하겠다, 또 찾아오지는 못하겠다,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소통을 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핸드폰에 앱으로 만든 내손 안에 민주주의. 그러니까 이 핸드폰으로 소통도 하고 결정도 하고 제안도 하는 그런 것이 새빛톡톡입니다. 서로 온라인으로 소통하자. 벌써 한 400여 정책 제안이 직접 실현이 됐어요. 정책 제안 구석이 있거든요. 그 청고를 통해서 제안된 것이 있고, 한 7만여 명이 지금 앱에 가입돼 있고요. 뭐 저는 125만 시민들이 다 가입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점점 그렇게 가고, 새빛하우스라고 집수리 사업을 시작했는데, 2026년까지 2,000호를 달성할 목표로 이미 천사호, 천사의 개념으로 천사호가 이미 거의 다 끝났습니다. 집수리 사업은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인기 폭발 중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복지 돌봄 사업이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새빛 이름을 딴 새빛 돌봄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굉장히 44개 동 전체 파급을 했거든요. 15동, 8개 동을 1년간 하고.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호평이 있습니다. 중위소득 75%까지는 100만 원까지 무료로 해주고, 그 이상은 일정 금액을 내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뭐 장보기, 병원 같이 가주기, 애완견 돌봐주기, 청소해주기 뭐 등 여러 분야가 있는데요. 거기 자기가 골라서 요청을 하면 되고, 특히 이것조차도 해당되지 않는 아주 극빈층, 움직이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동네에 있는 새빛 돌봄이들이, 돌봄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지정해서 그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발견되면 이분들을 무료로 해드려야 될지 어떻게 될지를 파악해서 결정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러면 또 저희가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시장이 완전 인기 짱이겠는데요, 시민들한테? 아직까지는 인기짱은 아니고요. 서서히 짱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풍부한 행정 경륜이 없어가지고는 이런 정책들과 특히 그 실행, 네. 그리고 공무원들한테도 충분한 신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예. 아마도 일을 하는 건 공무원들이니까. 그 비결을 한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제 호가 예. 추진 이재준입니다. 추진 이재준. 근데 그게 이제 수업. 비결이 있는데 예. 수원시에서 부시장을 5년간 했어요. 예. 행정을 이미 5년간 부시장으로 경험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예. 뭐가 갈급한 건지, 뭐가 어려운 점을 충분히 알고, 이걸 어떻게 하면 실행이 빠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잘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공무원들과 소통, 5년간의 네. 어떤 풍부한 경험. 네. 이런데 암만 해도 그 시장님이 추진 얘기 중요하다. 추진 이재준. 추진 이재준.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 이후에 네. 어쨌든 먹거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기업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도시가 되는 게 중요한데, 수원시는 최근에 여러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성공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그 비결은 또 뭡니까? 뭐 기업 유치를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가 1호 공약으로 네. 기업 유치와 2호 공약으로 기업 지원 이 두 네. 가지를 지금 1, 2, 3 순번대로 쭉 하고 있는데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왜 이 공약을 1호, 2호 공약으로 했느냐. 사실은 수원은 역대 역사적으로 보면 수부도시라고 굉장히 칭송이 많았습니다. 네. 14개 대기업이 있을 정도로 경제력도 풍부하고 그렇죠. 네. 경기도청이 있을 정도로 행정력도 뛰어나고 또 정치도 뛰어났었는데, 어느 틈엔가 천천히 쇠락하기는 증상이 좀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 수도권을 집중을 막으려고 했던 수도권 수정법이 있습니다. 예, 예. 수도권 정비법이라고 하는데 네, 네. 그 세 개 권역으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특히 과밀하는 데를 억제해야 되겠다. 그래서 과밀 억제 권역을 설정하고 또 풀어야 될 데를 성장관리, 또 네. 보존해야 될 데를 자연보존 권역으로 이렇게 세 권역으로 했는데, 수원이 해필 지리적으로 과밀 억제 권역에 속해 있어서 네. 이미 40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4개 대기업이 다 떠나고 지금 4개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점점 재정적인 활력도 떨어지고 지역 경제도 떨어지고, 그래서 5년 동안 부시장을 했던 경험에 의해서 지금 수원은 경제를 회복할, 다시 자존심을 찾을 때가 됐다.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1번이 기업을 유치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떠난 기업들을 다시 돌릴 수는 없지만 그와 유사한 또 우리 도시에 걸맞는 첨단 기업을 유치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유치하고 있고 또 우리 도시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첨단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네. 또 있는 중소기업들을 포함한 대기업을 육성, 지원해줘야 되겠다라는 데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그것이 성공한 이유가 있어요, 또. 네. 수원이 올해 한국지역경영원이라는 민간연구단체가 있는데요. 네. 거기서 226개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30몇 개의 지표로 평가를 했는데, 살기 좋은 도시 2위로 평가가 됐습니다. 1위가 어디냐? 세종시입니다. 철저하게 계획된 세종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도시계획제 제 입장에서 보면은 1등할 수밖에 없는 도시입니다. 기반시설 모든 걸 계획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만족도라는 항목이 더 추가됐다면 우리가 1등했을 거예요. 그만큼 대외적으로 지금 수원이 살기 좋은 도시, 또 우리 실제로 시민들 만족도를 조사해보면 차츰차츰 올라가고 있는데, 올해 초 만족도가 77.6%입니다. 네. 그만큼 재작년은 70%였는데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살기 좋은 걸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살기 좋을까?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 살기 좋은 도시라는 것은 일단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집값이 싸야 되고 또 즐길 거리, 볼 거리, 놀 거리가 충분해야 됩니다. 예. 수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가 그걸 잘 받쳐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125만 인구가 알려주듯이 풍부한 인재들이 많습니다. 예.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특히 다섯 개의 성균관대학교, 아주대학교, 경희대를 포함한 다섯 개 대학이 있어서 인력풀이 좋습니다. 여덟 개의 직업계교 고등학교들이 또 매년 배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보면 고졸, 대졸자들이 언제든지 공급이 가능한 이곳이 제조업하기는 좀 어렵지만 제조업은 좀 땅값이 싸야 됩니다만 연구소를 유치하기는 딱 좋은데요. 그러니까 주거환경이 좋고 볼거리, 즐길거리가 좋고 또 하나 특징이 교통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수원이 예전부터 사통팔달이라고 유명합니다. 그렇죠. 도로가 잘 발전돼서 근데 지금은 사통팔달 도로뿐만 아니라 사통팔달 철도로 이제 자리 등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 좋지요, 인프라가 좋지요, 인재들이 많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서로 땅이 비싸더라도 오겠다 이렇게 해서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교통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추가적으로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역사가 4개에서 14개로 지금 늘어나고 그래서 수원이 철도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수립을 앞두고 있어요. 맞습니다. 요 주요 사업은 무엇입니까? 민선 8기 들어와서 속속들이 이제 철도망 구축이 완료돼 가고 있는데요. 14년 전만 해도 불과 역이 4개였어요. 철도역이. 예. 1호선밖에 없었다는 거죠. 예. 14년 만에 지금은 14개가 됐습니다. 분당선, 신분당선, 수인선 이런 역들이 생겨서 14개가 됐고요. 조만간 한 5년 내에 30개로 변합니다. 와. 인덕원에서 동탄까지 가는 새수원선이라고 우리가 좀 명명을 했는데 6개 역이 새로 생기고요. 이제 착공이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에 신분당선 연장선도 서수원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4개의 지자체가 서로 합심해서 지금 하고 있는 수원 남부 광역철도. 지금 BC 분석을 저희가 했더니 1.2예요. 보통 0.8, 0.9 아슬아슬하게 해서 된다 만다 그러는데 그렇죠. 0.8 이상이면 인정해 주는데요. 저희는 1.2가 되기 때문에 무난하게 국가 제5차 철도망 계획에 들어가려고 들어간다고 보는데요. 네 개 지자체가 힘을 합치셔서 경기도에 지금 건의가 됐고 경기도에서 내년에 아마 5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될 예정인데요. 2028년까지 30개 경기남부 광역 철도망이 들어서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철도 특례시가 되는 겁니다. 예. 격자형의 도로망뿐만 아니라 사통팔달의 도로망뿐만 아니라 철도도 격자형으로 서울시 못지않는 철도 특례시가 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 시장님들이 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게 지역경제잖아요. 그럼요. 지역경제는 이제 자영업자들이 이 중심이 될 건데 코로나 이후에 아직까지 우리가 경제회복을 못하고 있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지금 시장님은 어떻게 지역상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고 계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물가, 이율, 또 뭐 환율 이런 것 때문에 삼고라 그러는데요. 그것도 지금 모든 경제 상황을 압축적이고 있는데 아마 저는 지난 세 번의 대한민국 경제 위기 때 잘 극복한 처럼 극복이 되리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그냥 있으면 극복이 되는 게 아니라 지자체는 지자체 나름대로,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기업은 기업인 나름대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나름대로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전제 조건인데 지자체가 해야 될 일이 뭘까라고 찾아봤는데요. 당연히 두 개의 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 유치와 지원을 철저하게 해서 동력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골목시장 소상공인들이 또 살아나야 됩니다. 이 두 마리의 경제인 축을 성장시켜야 되는데 기업 유치와 지원은 아까 세비펀드를 비롯한 세빚 융자 두 가지 축으로
금융지원까지 하고 있어요. 예. 또 토지도 50만 평 이상의 신규 토지를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천억의 세빚 펀드, 3천억의 또 다른 세빚 융자로 기업, 중소기업들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소상공인들이에요. 예전에 대부분의 지자체 정부들은 소상공인들 위해서 많이 정책을 폈던 것이 전통시장이었습니다. 예. 전통시장은 저희 시가 22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데 예. 전통시장 정책은 잘 자리 잡고 있어요.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예. 국가나 저희 지자체가. 예. 그런데 이제 약했던 점이 골목 상권, 소상공인들 이 두 축이 약했는데 이 두 축을 어떻게 활성화시킬까를 많이 고민을 연구를 해서 지난 5월 달에 지역 상권 보호 도시라고 전국 최초로 선포를 했습니다. 예. 핵심은 뭐냐? 상공인들, 소상공인들이 살아나려면 그분들을 전통시장 못지않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명분을 찾아야 되겠다. 예. 그래서 골목형 상점가라는 것을 지자체가 지정해서 올해 4개 지정했는데요. 예. 2년 내에 25개 지정하려고 합니다. 그런 데를 공동체를 만들고 나름의 활동을 하게 하고 지원금을 주려고 그러고요. 또 이 단체들과 백화점 등의 대규모로 연계해서 페스타, 세일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한 3번 지금 했는데요. 성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세빛 세일 페스타 이렇게 네. 명명을 했는데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페스타, 세일을 대규모로 올해는 5월 달에 했는데요. 1776개 업체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매출액이 30% 이상 증가됐어요. 거기에 지역화폐를 얹어주면 지역화폐도 저희가 예산을 대폭 늘렸는데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지역화폐를 이용해서 여기를 이용하고 상인들은 그런 행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유치하고 그 다음에 지역 상점가를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 지역 상권, 골목시장, 소상공인 살아난다라는 상권, 지역 상권 보호도시 선포했는데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수원 지역의 가장 큰 현안 하나는 역시 군공항 이전 문제입니다. 네. 시장님께서는 이 이전과 연계해가지고 경기 남부 통합 국정공항 건설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필요성은 꽤 크실 건데 실현 가능성이 이제 시민들이 제일 궁금해하고 중앙에서도 역시 이 부분들이 어차피 국가적 사업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관심이 많습니다. 군공항이 좀 더 좋은 여건으로 민과 군이 통합된 국제공항으로 발전된다는 전제조건으로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이제 시대가 변했어요. 예전에 수출하던 항로, 그러니까 배로 이동하는 수출 무역이 한계에 다다랐어요. 속도전입니다. 그래서 네. 특히 우리나라가 주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반도체, 또 최근에 가장 또 중점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바이오, 이런 것들은 배로 운송 두 달 걸리고 한 달 걸리고 이런 속도에서 전쟁에서는 집니다. 예. 항공으로 수출하는 것이 다반사예요. 예. 규모가 작고 또 빨리 수출하고 물량에 빨리 속도를 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천공항이 32년 정도 되면 포화상태에 이릅니다. 예. 김포공항은 30년 되면 포화상태고요. 이런 여건으로 봐서는 이제 화물 수출이 공항으로 수출하는 것이 한계에 다다르기 때문에 경기 남부권의 큰 대형 국제공항이 필요하다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예견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수도권에 3개에서 5개 정도의 공항을 다 보유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를 대비하기도 하고 또 항공으로 여객으로 수출 변경을 하기 위해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어요. 단순히 이게 기피 시설이 아닌가 소음을 유발하고 지역 개발을 저해하는 기피 시설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늘 이용하는 영종도 공항 인천이 영종도 공항을 받으면서 경제자유구역 세 구역을 받았습니다. 잘 아는 송도 신도시가 금융 신도시가 경제자유구역입니다. 그래서 매립을 해서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었어요. 특혜를 많이 받았죠.
고층의 하이라이즈 주거를 많이 받고 또 하나가 청라. 예. 완전 이거는 주거 중심의 신도시고요. 그럼요. 예. 그다음에 물류, 호텔, 유후시설, 유희시설 같은 걸로 하는 영종도 경제자유구역을 지금 막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인천이 경제적으로 비약적으로 성장한 계기가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영종도를 받고 경제자유구역을 실시해서 경제가 활성화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항에 오면 어려움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공항에 오르면서 얻는 이점이 있는데요. 주변의 인프라들이 잘 발전이 됩니다. 철도, 도로망이. 여객과 물류를 생산을 빨리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지죠. 또 주변의 경제자유구역 같은 것을 설치하면 영종도 못지않는 관광 뭐 등의 물류 이런 업이 잘 발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호재죠. 그걸 잘 이해한다면 무턱대고 반대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현재 이전하려고 하는 대상 지역의 찬성률이 점점 높아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60% 가까이 됩니다. 다만 해당 지역, 그 권역을 나눠서 보면 해당 지역이 50% 가까이 되는데요. 그 지역이 조금 더 높아지면 이전은 뭐 당연하다, 시간의 문제다 생각이 됩니다. 잘 의지를 먹고 이해를 서로 돕는다면 잘 성공하리라고 봅니다. 시장님 수원이 새 역사를 쓸 수 있겠네요. 쓸 것입니다. 쓸 것입니까? 의지 표현입니까? 네. 예. 그리고 시장님은 우리나라 최고의 도시설계 분야 전문가이십니다. 그런데 수원은 아까 말한 계획도시가 아니고 네. 이미 오래된 도시잖아요. 이게 역사가 깊은. 그러다 보니까 노후 및 저층 주거지만 전체 60%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이 문제 해결도 굉장히 중요하실 건데 그래서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를 지금 시민 중심으로 추진하겠다 네. 그러셨거든요. 예, 이거는 어떻게 추진할지. 수원은 역사 문화의 도시예요. 230년 예. 전에 정조대왕이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도시로 만든 맞습니다. 데입니다. 예. 근데 계획된 도시 외에 나머지들은 이제 구도심. 그때도 또 뭐 80년대, 70년대, 또 90년대, 최근에 광교 신도시까지 신도심으로 다 만들긴 했지만 예. 이제 그것이 30년, 40년, 50년 되니까 노후화가 된 거죠. 이 상태로 계속 지속되면 2040년에는 거의 80%가 법정 노후화율을 다 충족해버려요. 그래서 지금 정조대왕의 계획신도시처럼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도시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런 정조대왕의 마음으로 도심 대개조 절호의 찬스다. 골든타임이다 생각하고 또 제가 갖고 있는 장점이 도시계획을 30년간 전공을 했어요. 어떻게 되는지를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도심 재개조 2.0을 선포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과거에 지금 법에 의하면 보통 도시를 다시 개발하는 재개발 재건축이 5년 내지 10년의 정비계획 속에 담겨야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뭘 하고 싶어도 빨라야 5년 아니면 10년 뒤에 우리 지역을 개발하겠습니다라고 허가를 받는 거예요. 이 문제를 전격 개선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2년마다 주민들이 제안하면 몇 가지 심사를 통해서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하고 계획을 2년마다 하자. 그렇게 바꿔서 속도전을 가질 거고요. 또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노후계획도시라는 법이 있습니다. 특별법이 있는데 거기에 아까 우리 수원의 5군데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법에 의한 노후계획도시도 5군데를 중심으로 선도지역도 선정하고 법에 의해서 절차대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 특징이 아까 14개 현재 지하철역이 예. 30개로 변한다 그랬잖아요. 예. 역세권 개발을 시도해야 될 절호의 찬스다 생각하고 지금은 틀과 기준 그리고 시범 사업을 진행할 텐데 500m, 역세권에서 500m까지는 용적률을 120% 더 주겠다. 근데 물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도시의 방향을 바라는 대로 따라와야 하는 전제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역세권 200m 내에는 초역세권으로 설정해서 준주거까지 종상향을 하려고 합니다. 무분별하게 하지는 않을 거고요. 철저하게 도심개발, 도시의 계획 방향에 의해서 부합되는 지역을 허가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역세권 개발도 할 것이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개발 방안을 시민들이 잘 알아야 할 수 있어요. 저 시만 잘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 도시정비라는 것이 다 주민재산권에 의해서 시행되는 거고 우리는 인허가 방향을 설정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시민들에게 잘 알리려고 정비학교, 찾아가는 상담소 등에 지금 교실을 많이 열고 있어요. 예. 벌써 5월달부터 시작했는데요. 연락하면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학교도 열어요. 찾아가는 교육을. 그렇죠. 물론 오시기도 하지만 찾아가는 교육을 해서 빠르고 크고 쉽게 도심 재정비를 하겠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주 뭐 시민들은 든든한 시장을 만나서 좋겠습니다.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예. 수원하면 이게 특례시잖아요. 그럼요. 아마 부시장 시절에 특례시가 이루어졌을 건데 100만 도시 이상이고 지금 4개가 특례시가 예. 돼 있는 거죠. 제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아직 우리 국민들은 아직까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특례시. 이게 우리가 특별시, 강력시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 특례시가 현재 그전하고 좀 달라진 점은 뭐고 앞으로 과제는 뭡니까? 국회의원들하고 공동 협약도 지금 체결했어요. 맞아요. 수원은. 네. 그럼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번 22대 국회의원들 5명이 다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뽑혔습니다. 네.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5명은 소통은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선되자마자 제가 간담회, 정담회 이런 걸 몇 번 열었는데 저희가 3개의 법안을 요청드렸습니다. 그중에 아까 말씀하셨던 특례시 지원 특별법, 그다음에 아까 과밀 억제 권역에 속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것을 단계적으로 좀 조정을 합시다. 40년간 전에 만들어진 게 옷에 안 맞다. 국가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세법 개정을 먼저 합시다. 지방세법 개정. 예, 지방세법 개정. 또 하나가 이제 아까 군공항과 관련되는 특별법을 합시다. 이렇게 세 가지 제안을 드렸고 그중에 지금 말씀하신 특례시. 특례시는 사실은 100만 인구가 넘으면 특례시로 2년 전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약간 어정쩡해요. 우리 특별시, 그 다음에 광역시,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기초지자체가 있고, 기초지자체 중에 50만 인구를 가진 데는 대도시라고 규정을 했는데, 저희는 100만이 넘었잖아요. 다른 기준을 주던가 광역시로 달라, 이렇게 하니까, 특례시라는 지위를 하나 준 겁니다. 그런데 완전한 지위를 받진 않았어요. 완전한 지위를 받으려면 재정 독립, 그 다음에 권한 독립이 일부 있어야 되는데, 재정 독립은 안 이루어졌고요. 일부 권한 위임 등은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한 8개의 권한 위임을 일반 도시보다는 받았는데 앞으로도 한 36가지의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가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재정 권한의 위임입니다. 재정 특례를 해달라. 그런데 이런 것을 담는 게 특례시 지원 특별법입니다. 재정도 지원 특례를 주고 권한도 특례를 달라 행정도 특례를 달라 이런 두 가지 특례에 대한 사항을 담아서 올해부터 22대 국회의원들과 힘을 합쳐서 또 4개 지자체 또 하나가 더 늘었어요. 내년 1월부터는 화성시도 특례 시위를 받는데 5개 도시가 힘을 합쳐서 특별법을 완성할 예정입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사니까 네. 우리 특례 이 협의회 회장님이십니까? 특례시 협의회. 그래서 시장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은 하셨는데 또 요즘 금방 제가 마신 대로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그럼 수도권은 어떻게 하느냐? 수도권 규제를 강화해야 지방이 사느냐? 아니냐? 이 부분에 논란이 있거든요. 예.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30년간 도시계획을 해서 그 문제를 너무 많이 연구를 하고 실천도 했던 사람이에요. 예. 과거의 패러다임은 이렇게 수도권을 너무 강화되면 지방이 죽기 때문에 여기를 억제하고 그 외에 지방을 살려야 된다는 논리가 지난 40년간 필요했습니다. 예.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그래서 만들어진 겁니다. 예. 그런데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모티브, 벤치마킹한 일본, 프랑스, 영국 등은 이미 다 폐기를 했어요.
법은 그대로 놔뒀는데 그 안에 있는 규제를 다 걷어냈습니다. 왜 걷어냈을까? 예. 그 세 나라가 전쟁 이후에 예. 이 법을 만들고 영국은 82년, 프랑스는 85년, 일본은 2001년도에 이 법을 규제 완화를 다 시켜버렸습니다. 예. 왜 그랬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는 40년간, 거기도 한 40년간 하고 규제를 완화시켰는데 해보니까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수도권 억제이니까. 왜냐하면 인재, 모든 인재들, 모든 기업들은 수도권에 있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교육과 여기가 다 여기 있으니까 지방의 모든 학생들이 일로 오고 또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도 여기 많이 남아 있습니다. 대기업 본사가 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억제고 있으니까 국가 경쟁력이 떨어진다라는 걸 확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근차근 규제 완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지금은 완전히 규제 다 완화됐습니다. 그런데 법은 그대로 그냥 종속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그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동시에 출산율이 떨어진다라는 걸 발견했어요. 지금 우리가 심각하게 0.7대로 떨어졌잖아요. 왜 그러냐? 6대로까지 떨어졌어요. 예, 6대로 떨어진다 그래요, 올해. 근데 제가 이걸 저 다이어그램을 그려봤어요. 예. 서울 0.56 정도 됩니다. 0.5와 6 사이입니다. 예. 그 사이 바운더리가, 그 다음 바운더리가, 아, 우리 저 과밀 억제 권역, 수원을 포함한 과밀 억제 권역이 그 다음 동그라미입니다. 여기가 0.6에서 7 사이입니다. 그 다음이 수도권, 이제 성장 관리 권역과 자연 보존 권역인데요. 여기가 7에서 7.5 사이입니다. 그 외에 이제 지방은 7.5에서 8 사이예요. 묘하게 억제임은 억제일수록 출산율이 떨어집니다. 이거는 그냥 기본 상식이 아니십니까? 들어와서 보니까 취업할 때도 마땅치 않고 주거비도 비싸고 내가 언제 결혼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여기에 찌눌려서 출산율이 점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파급효과가 큰 거예요.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국가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 수도권의 그 규제를 조금 완화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또 언젠가는 영국과 독일, 프랑스처럼 완전히 폐지할 필요가 있다. 근데 그러면 지방 입장에서 그러면 니네들만 살고 우리는 죽는 거 아니냐라고 또 역설을 할 텐데요. 그렇게 묘안을 찾아야죠. 제가 찾은 묘안은 이겁니다. 지방의 규제를 완화식을 조금 해줄 때 거기서부터 얻는 이익들이 있어요. 개발 이익들이 있습니다. 아, 수도권 규제를 완화시켜줄 때. 그렇죠. 예. 철저하게 분석해서 예. 절반이든 3분의 2든 얼마 이상을 균특, 지방 균특 회계로 넣는 거예요. 예. 지방에다가 다 투자하도록. 그러면 지방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묘책을 찾아야 돼요. 여기만 억누르고 있다고 풍선이 절로 가지 않습니다. 잘 보면 풍선이 어디로 가느냐. 수도권 바로 옆에 있는 지금 화성, 용인, 평택, 조금 넘어가면 원주, 천안 이런 데만 버블이 늘어나지 나주, 목포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풍선이 이렇게 누르면 저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지 않습니다. 기형적인 풍선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조금 누르지만 말고 풀어주면서 여기서 생기는 이득을 목포까지 던져주자 이거죠. 여러 가지 해법이 있을 수 있어요. 고민을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지방은 무턱대고 이걸 반대할 게 아니라 지혜를 찾아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예, 제자재에서 또 이 수원 같은 수원시와 의회와의 관계 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즘 행정권력과 의회권력이 중앙에서 지금 난리인데 네. 수원은 어떻습니까? 수원은 전통적으로 예. 좋은 문화가 있어요. 뭐 역사 문화의 도시라서 그런 건지 의회와 집행부가 아주 긴밀하게 잘 소통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민선 8기에 와서 모두 시장이 속한 당이 다수당이 되어 와서 그 문제가 잘 부드럽게 넘어왔는데 민선 8기에 와서 시장은 민주당인데 다수당은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조금 약간 경제 심리가 많았어요. 그런데 누굽니까? 제가 또 소통의 달변가 아닙니까? 소통을 많이 하고 예. 불편한 게 뭐 없냐.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다 규제 완화시켜주겠다. 불편한 거 다 해소시켜주겠다. 그리고 많이 읍소했어요. 물론 걸림돌이 많았죠. 첫 번째 통과돼야 될 게 세 번째 통과되거나 예. 또 예산도 많이 깎였던 걸 다시 회복하거나 이런 기간의 어려움은 있었지만 불통으로 인해서
파이 되거나 그다음에 문제가 되거나 그런 점은 없습니다. 서로 참아내고 지평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서 전혀 문제없게 수원은 다른 도시에서 일어나는 파열음이 없습니다. 잘 끌고 왔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이재주 시장님 배워야 될 것 같아. 그건 제가 왜냐하면 시민들한테 지지를 받으니까 풀리는 거예요. 그게 예. 국민한테 지지를 받으면 의역관계 풀리거든. 맞습니다. 예. 해법이 거기 하나 딱 있어요. 예. 제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우라고. 알겠습니다. 벤치마킹하라고요. 대한민국은 저력의 국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해외 나가 보시면 한국의 힘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전쟁에서 지금까지 국력을 키워왔고요. 민주화도 시켰습니다. 경제, 민주, 정치 다 훌륭하게 여러분들이, 우리 국민들이, 또 시민들이 만들어 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경제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 한국인들은 또 그걸 극복하고 더 좋은 민주주의로 승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가능하면 시민들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정책 제안도 받고 또 제가 제안하는 정책도 소통을 해서 시민을 원하는 방향으로 시정을 이끌어 가려고 하니까요. 아마 모든 정치인들이 그렇게 갈 겁니다. 믿고 의지하고 또 잘못하면 질책해 주시고 그러면 건강한 대한민국 또 튼튼한 대한민국 완성될 겁니다. 수원 씨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